안녕하십니까. 영어배신 118회입니다. 예. 계획 없는 목표는 한낱 꿈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생텍쥐페리가 얘기했죠. 계획을 잘 이제 세우고 계신지 지금 영어배신에서 계획과 함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좀 도움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김지율 상무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좀더 푸는데요. 좀더 세일즈 아이디어나 그런 팁에 대해서 이야기를 풀려고 합니다. 김지율 상무님 네. 나오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그리고 반갑습니다. 원승현 반갑습니다. 회장님도 네. 네. 나오셨고요. 지금 이걸 듣는 분들이 사실 또 영업 신참이거나 또 영업에 대한 고민을 하신 분들이 많아요. 특히 이렇게 어려운 시기, 슬럼프라는 것도 있을 수 있는데 이럴 때 이제 좀 힘이 될수 있는 영업 노하우나 세일즈 본인만의 어떤 필살기나 이런 것들 조금 풀어주시죠. 예. 그 전에 그 제가 어디서 읽었는데 우리나라 2002년도 한일 월드컵 때그뭐 8강, 4강 계속 올라갔잖아요. 근데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선수들이 아무리 체력이 떨어지니까 이탈리아나 뭐죠? 포르투갈 향할 때 후반 한 30분 때 접어들면 거의 움직이질 않았어요. 물론 히딩크 감독이 워낙 열심히 했지만 기본 체력이 안 되기 때문에 공을 덜 따라가고 뭐좀 이렇게 주춤주춤하는 게 많았거든요. 그때 좀 차범근 감독 그때 해설가로 나오셨는데 그 말이 되게 인상적이어서 조직원들한테 많이 합니다. 지금 서로의 이름을 불러주고 자꾸 움직여야 된다. 내가 하나 힘들고 입에 그 단내가 나도록 힘들고 어렵고 다리가 풀린 거를 보면 다른 10명도 같이 힘들게 된다. 지금 영표야 앞으로 나가 뭐 선홍아 이쪽으로 공조 말이 안 나오죠. 그뭐그 얼마나 그 힘들게 뛰고 그러는데 자꾸 말을 해주고 이름을 불러줘라는데 저는 그게 되게 와닿았었어요. 코로나 사태로 힘들고 뭐 우리뿐만 아니라 자영업 하시는 분들 뭐 모든 분들이 뭐다 힘들잖아요. 그래. 그 이름을 불러주듯이 자꾸 그 일을 우리가 놓으면 안 되는 것 같아요. 말은 어렵지만 고객들 전화하고 문자 보내고 찾아갈 수 있는 분은 찾아가고 자꾸 내가 다리를 움직이고 주변 동료한테 내가 움직이고 있다. 고객들한테 내가 살아 있다. 아니, 코로나 때문에 재택근무하고 그냥 뭐 쉬어요. 이렇게 되면 나만 힘들고 어려운 게 아니라 주변에 같은 조직원, 동료, 선후배가 다 힘들어지는 건데 저는 그 차범근 감독님의 그 말이 되게 와닿았어요. 힘들고 어렵지만 자꾸 주변에 동료들의 이름을 불러주고 자꾸 다리를 움직여라. 지금은 사실 계약이 안 나올 수도 있죠. 지금 누가 이렇게 코로나 사태로 전부 다뭐 사회적 거리를 두고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데 누가 오라 하겠어요. 예, 그러니까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대로 생각하면 또 이게 기회일 수 있는 게 누구나 심심하고 무료하거든요. 그좀그 바쁘던 사람이 시간이 또날 수도 그렇죠. 있고. 그러니까 전화를 하시고 또 이럴 때 전화해 주면 되게 고마워해요. 문자도 보내시고 그리고 만날 수 있는 걸 만나세요. 진짜로 심심해서 다들 그냥 뭐 어디 근처 유원지나 공원을 갈 수도 없는 거고 뭐 영화관도 못 가고 PC방도 못 가고 아무것도 못 가는데 그럴 때일수록 조금 방법은 달리해도 자꾸 움직이고 자꾸 말을 하세요. 자꾸 말을 하고 움직여야 이게 어느 순간 이런 코로나 사태가 사라진 다음에 다시 바로 스타트업이 될수 있습니다. 스타트업은 그게 아니죠. 하여튼 지금 소속된 회사도 모바일 청약 다 제도가 그렇죠. 있나요? 있고. 요즘 그런 것 같아요. 사실 저희의 일이라는 게 전화하고 약속 잡고 만나고, 전화하고 약속 잡고 만나고, 그 단순함의 반복이 비범함을 만듭니다. 이 단순함을 반복해야 되는데 지금같이 시스템들이 많이 업그레이드돼서 모바일 청약이라고 핸드폰으로도 청약이 가능하다면 사실은 전화 상담을 통해서 모바일로도 청약이 가능한 경우들이 많죠. 요즘에는 이제 매니저를 하면서도 영업을 할수 있는 그런 시스템들, 그러니까 그런 필드 매니저 성격으로 많이들 하고 있는 곳이 많은데요. 그 매니저들이 오히려 요즘 코로나 사태 때 영업 실적이 부쩍 오르신 분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이제 사무실에 있으면서 고객들한테 전화를 하고 그 내용을 새로운 신상품을 설명하고 장단점을 얘기하고 리모델링을 얘기하는데 거기에 동의하고 그다음에 모바일로 청약을 보내면 그게 사인이 들어오는데 그 매니저라는 거는 기간이 오래됐다 보니까 풀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존 고객들을 또 터치하고 분석하고 하면서 영업을 하는 걸 보면서 아, 이게 전화를 통한 모바일 청약. 네? 최소한의 만남의 횟수를 줄이고 하는 그런 시스템. 요럴 때는 이제 전화를 많이 하고 설명을 제대로 하는 사람이 더 좋은 성과를 얻지 않나. 예,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원승 회장님도 좀 하나 좀 풀어주시죠. 제 사부님이 계세요.
멘토이자 사부님이신데 그분이 전에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아우슈비츠에서 끝까지 살아남은 사람이 누군지 아나? 그러시더라고요. 저한테. 누군데요? 그랬더니 아우슈비츠에서 끝까지 살아남은 사람은 다름이 아니고 그 깨진 병 유리 조각으로 수염을 매일 깎고 팔굽혀펴기를 하면서 체력을 기르고 얼굴에 핏기를 유지한 사람이 살아남았대요. 결국 가스실로 끌려간 사람은 핏기를 잃고 그 다음에 거의 수염도 덥수룩하고 그 죽을 듯이 거의 이렇게 있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다 가스실로 끌려 들어갔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의 시기를 전 그렇게 봅니다. 이렇게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계속 힘들어 죽겠다 죽겠다 하면 가스실로 끌려갈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 스스로가 힘든 시기지만 고객들한테 열심히 하고 있다. 부지런히 연락하고. 그렇지. 그래서 아까 우리 김지율 상무님 말씀하신 거에 100% 공감하죠. 지금일 때 오히려 더 차별화해서 법인 대표님들이요. 요즘 오히려 시간이 더 나는 분들이 많대요. 법인 대표님들이 그렇게 바쁘던 분들이 요즘은 시간이 많이 남아서 그때 나한테 무슨 뭐 회사에 좋은 얘기를 해준다 그런 것 같은데 그 얘기 지금 한번 들어봅시다. 뭐 그러는 분들이 의외로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오히려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고객들을 만나려고 시도를 하는 게 좋을 때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2020년 들어서 잃어버린 3개월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1, 4분기가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데 잃어버렸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 1, 4분기를 통해서 지금 준비를 하면 2, 4분기, 3, 4분기 때 분명히 또 반등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어저께 뉴스 보다 보니까 그 버냉키 전 의장이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이거는 자연재해와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예전에 어떤 경제 대공황하고는 완전히 틀리다. 그래서 이 코로나 사태만 회복이 되면 아마 극적으로 반등을 할 거기 때문에 준비하라. 때를 기다려라. 이런 얘기를 했는데 영업하는 사람으로서 되게 마음에 많이 와닿았었어요. 아, 지금 준비해야 되겠구나. 반등이 곧 그렇죠.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맞습니다. 이게 참 어려운 부분이에요. 이 영업을 하는 사람들은 많이 사람들을 만나는데 혹시라도 보험하시는 보험인 중에 누군가가 코로나 걸렸다. 이게 만약에 뉴스에 뜨면 그냥 이 시장이 확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서로 조심해야 되거든요. 우리 서로 조심하면서 이런 감염에 대한 대처도 많이 하고 저도 어저께 이제 잠깐 그 가정 방문을 하고 상담을 하고 사인을 받고 마스크를 선물해 줬어요. 소독제하고. 너무너무 좋아하세요. 예. 그러면서 이제 마스크를 가지고 이제 시어머니한테 가서 좀 전해드려야겠다라는 효심을 보이시는 그 여자분을 봤는데 이런 걸 알았으면 우리가 미리 마스크를 왕창 사놨어야 되는데 그렇죠. 한번 일어서는 거지. 마스크가 지금 별로 없어. 마스크 재벌. 그래도 그나마 제가 황사 마스크 때 좀 사놓은 거하고 최근에는 다시 슬슬 풀리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중국에서 수입하는 그 마스크들 좀 구해가지고 그거를 하여튼 몇 개라도 이렇게 드리고 하니까 되게 좋아들 하시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Stay on the phone, stay on the street. MDRT에서는 stay on the phone, 전화를 하고 그 다음에 길거리 움직이고 이게 결국은 정답이라는 얘기를 하죠. Discipline이라고 반복함, 아까도 얘기했지만 계속적인 반복 활동을 꾸준히 하는 사람들이 결국 좋은 성과를 낸다고 합니다. 이런 큰 추상적인 얘기 말고요.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어떤 케이스, 예를 들어서 뭐 클로징이라든지 아니면은 AP라든지 또는 어떠한 경우에 어떻게 스토리텔링이라든지 그런 구체적인 사례를 하면 아마 영감을 많이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들 하나 좀 풀어주시죠. 그래서 자세한 건 다 여기 책에 다 나와 있거든요. 그거는 책에 있다 하더라도 네. 책 내용을 여기서 말씀하고 그러면 이제 얘기하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영업은 이제 했던 얘기 계속 하는 거거든요. 계속 책 얘기를 했고 사보심 다 내용은 있지만 준비를 되게 많이 하는 게 필요해요, 사실은. 영업에 대한 준비를. 그 관리자 얘기로 들어가서 관리자 할 때 아침에 FC들이 영업을 나갈 때 미리 저하고 리뷰를 프리뷰를 하고 나가죠. 프리뷰가 나가는데 의외로 고객을 잘 몰라요. 기가 막히더라고. 그 한번 이렇게 MBC 방송국의 PD를 만나고 온 그 FC 보러 이제 상담 갔다 온 건 복귀라고 합니다. 이제 아시겠지만 SM 지점장들이 리뷰하면 그 PD는 무슨 프로를 한대? 방송국에서 그 PD는 무슨 프로 한다니까 몰라요 그러더라고요. 또 이게 나갈 뻔했죠. 그래서 이제 야 어떻게 방송국 PD 만났는데 프로그램은 뭐 하는지 물어보지도 않았어. 그러니까 계약에 눈이 멀어서 또는 목적 오늘 어떻게든 팩트 파인딩 받아야겠다 소개받아 이거만 멀어서
방송국 PD 만났는데 그 사람에 대한 얘기를 안 하고 내 얘기만 하고 온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나 같으면은 미리 가기 전에 그 사람 뭐 인터넷 다 홈페이지가 있잖아요. 방송 홈페이지에 그 사람을 그렇죠. 찾아서 그 사람 프로그램 보겠다. 예를 들면 무한도전이든 뭐 이런 프로 여러 가지 있잖아요. 분명히 보면은 거기 조연출 2명, 작가 6명 나올 거고. 아 그러면 뭐 7명은 일단 소개가 확보가 되겠네. 그 다음에 시청자 게시판 보면은 거기 뭐 악성 뭐 댓글도 있지만 그 프로에 대한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 않느냐. 그 읽어보고 가서 요즘에 이 프로가 이런 방향 가는데 되게 시청자들의 반응이 좋네요. 어 그럼 PD가 얼마나 다시 볼 것 같냐. 방송국 PD라는 그렇죠. 게 그렇죠. 시청률에 목이 단 사람인데. 아, 그럼요. 예. 아니 그런 게 어떻게 준비를 안 하고 하냐. 제가 옛날 영업할 때 그 포항에 있는 제철 있잖아요. 예, 예. 포항제철. 피제철. 그냥 포항제철이라고 하세요. 아, 포스코. 예, 예. 거기를 죽어라 왔다 갔다 한 선배가 예. 있었어요. 예. 단체기야. 예. 근데 그 당시 2000년 초반이니까 이렇게 인터넷도 발달 안 된 시절인데 이분이 신문을 봐서 저 인도 제철. 예. 뭐 동남아 제철소, 중국 제철소 현안까지 다 공부를 하길래 아... 그만둬 형 다시 돌아가는 거야? 그런 걸 다 공부하고 포항제철, 아니 포스코에 네. 뭐 공정팀, 업무팀, 생산기술팀의 팀장들을 만나더라고요. 네. 가가지고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아우 그 정말 철강산업의 산업 역군이시군요. 얼마나 보람되세요. 뭐야 이놈.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요즘 아변간판 환율 때문에 괜찮죠? 그거는 좀 인장 강도가 인도보다 떨어진 아니 다시 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럼요. 입장을 바꿔 나서 우리 치과 의사를 만나러 하는데 뭐 딴 얘기를 한다든가 우리가 뭐 그런 거 많이 하면 베드가 몇 개냐 체어가 몇 개냐 이런 거 좀 전문용어 흘리듯이 그 선배는 거기 포항제철에 한 저 뭐야 35건인가 단체가 계속 나왔어요. 본사 여기 저 포스코 사거리 쪽에도 계약이 나왔고 본사에 지금도 그 부서장 된들 알고서 가면은 고객은 마음을 열어요. 반면에 네. 좀 얘기가 길어진데 하나만 더 얘기하면은 예, 예. 저도 많이 보는데 옛날에 생방송 연예가인가 그런 프로가 있었잖아요. 예, 예. 근데 연말에 1년 특집을 하는 거예요. 1년간 했는데 NG 특집을 해, NG 특집. 예. 근데 어느 탤런트 여자 탤런트가 패션쇼 간 거를 리포터가 인터뷰러 갔다가 그 NG 난 걸 나왔는데 그 탤런트 보러 리포터가 패션쇼는 처음이라 긴장되시고 물었어요. 여자 탤런트가 싸가지가 없는 거지. 저 원래 모델이에요. 그러더니 광선을 쏘니 벌떡이라 확 나가버리는 거야. 모델인 거를 공부도 안 하고 간 거지. 작가나 카메라 감독이나 리포터나. 그 모델인 사람이 이제 연기력이 늘어서 탤런트를 해서 지금은 탤런트가 되지만 나 원래 모델인데 모델인 해보러 너 처음이라 긴장되지. 확 나가버리더라고. 기분 나쁘지. 근데 그 느낌이 예. 야, 정말 이게 실수하면 안 되는 거구나. 야. 그 다시 잡아서 인터뷰했나요? 그거 궁금하네. 그 뭐 어쩌다 인터뷰니까. 그 NG만 나왔던 건데 예. 지금 코로나 사태로 힘들고 그럴 때 예. 공부를 많이 하시는 것도 필요해요. 오히려. 뭐 우리 업에 대한 거 내가 놓친 고객 아까 원회장님 말씀하시지만 법인 쪽에 있는 분들 법인 대표들 이럴 때 원가 절감 비용 또 절세 이런 것들 얼마나 고민이 많겠어요. 그렇죠. 준비가 돼 있으면 언제든 바로 라인업이 가능한데 좀 그런 식으로 좀 시간을 보내는 것도 되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격증도 따고. 네. 예. 그런 것 같아요. 그 중요한 얘기인데요. 그 고객을 아는 것만큼 클로징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그 얘기는 영업 현장에서도 내가 많이 얘기하는 것보다도요. 많이 들으면 고객을 많이 알게 되잖아요. 그 질문을 많이 하고 많이 듣는 게 좋고 저 같은 경우도 누군가 고객에게 전화번호를 얻게 돼서 소개를 받아서 가게 되면 카카오톡에 여러분 들어가시면 카카오 스토리나 그렇죠. 카카오톡 사진을 쭉 보세요. 그러면 아 아들이 있구나. 아 이렇게 생겼구나. 어 딸내미가 너무 예쁘네. 어 성당에 다니시네. 그렇지. 이런 게 다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런 내용들을 카톡 사진이나 이런 거 디기타 등등 정보를 요즘에는 쉽게 얻을 수가 있고 그렇죠. 그 사람이 좋아하는 성향, 스타일 이런 거를 충분히 알 수 있는데 그런 거 공부하는 거. 예를 들어서 제 후배 한 명 중에 한 후배는 제주도에서 상담이 잡혔어요. 상담이 잡혔는데 그 상담 2시간 이전에 거길 도착합니다. 가정 방문. 근데 2시간 이전에 도착해서 그 집 주변을 거닐어요. 쭉 걸어가고 바람도 쐬고 그리고 식당을 보고 아, 이 고객님이 여기에서 이 갈치조림을 먹겠구나. 식사를 한번 해보고 그리고 그 느낌 또 바닷가를 걷고 쭉 동네를 한 바퀴 돌고 그 느낌을 고객이 살았던 동네의 그 느낌을 그대로 마음에 담습니다. 그러고 나서 시간이 돼서 상담이 들어가요. 이 상담이 어떻게 됐을까요? 고객이 감동을 하죠. 왜냐하면 자기가 거느렸던 그 고객이 사는 동네 근처에 대한 얘기를 이 FC가 쭉쭉 하면서
그런 얘기들을 던지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고객을 만났을 때 뭔가 분석을 하고 최대한 내가 느낌을 갖고 얘기하는 것과 그냥 막 정신없이 얘기하는 것은 틀려요. 이 플랜도 마찬가지고. 내가 설계 플랜을 잡았을 때도 고객한테 도움될 수 있는 안을 고민을 여러 가지, 거절 처리 여러 가지 해서 많은 준비를 해가면 클로징이 잘 되는데 그냥 너무 한 가지 뭐 대충 이렇게 가면 오히려 클로징이 안 되는 경우도 네, 있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너무 얘기 많았나요? 언니 보시고 우리 원 회장님도 좀 강의할 때도 그런 얘기를 많이 네, 하죠. 나누시죠. 우리가 사무실을 아침에 왜 일찍 나오라고 하느냐. 사무실 일찍 나와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준비하기 위해서예요. 그렇죠. 예, 토니 고든이라는 그 유명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세일즈의 성패는 사무실을 떠나기 전에 결정된다. 저는 100% 맞는 얘기라고 생각을 하죠. 사무실에 아침에 일찍 나와서 2시간에서 2시간 반 정도를 그날 상담할 고객에 대한 준비를 하는 거죠. SNS도 들어가 보고 뭐 그 회사도 들어가 보고 그다음에 그 고객과 관련된 상담할 만한 내용의 신문 스크랩도 좀 해보고 이런 준비들을 다 하고 오전에 한 10시 반쯤 가방을 들고 출동하는 FC와 그냥 그 현장에 바로 직출을 한다든지 이건 사실은 뭐 이미 승패는 저는 결정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준비하는 과정들이 얼마나 진지하고 고객에게 봤을 때 이 사람 진짜 준비를 많이 했구나. 예. 제가 예전에 저희 한국 MDRT 협회에서 공부방을 할 때 교보생명 FC 분인데요. 발표를 하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분의 PT 자료였거든요. 그 상품 설계서 첫 장을 딱 보여주는데 저는 그때 첫 장 보고서 이 FC는 일을 잘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상품 설계서 첫 장에 그림부터요. 형광펜으로 칠하고 깨알같이 글씨가 써져 있고 상품 이름을 가지고서 주석을 달고 그 한 장에 다 끝났어요. 제가 보니까. 변액의 의미, 무배당의 의미, VIP는 어떤 기준이고 이거를 다 메모를 한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고객이 딱 보면 무슨 생각이 들겠냐고요. 그치. 아니 지지난주에 저 다른 보험사는 안 그렇던데 여기는 이렇게 노력을 많이 했다라는 거죠. 보여주는 쇼잉도 좀 필요하죠. 고민의 흔적을 남겨라. 맞아. 저는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고민의 흔적을 남겨라. 고민의 흔적을 남겨라. 그러면 고객은 감동할 수밖에 없다. 저는 그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맞습니다. 이 어떤 설계안을 준비하고 왔을 때도 밋밋한 설계안을 이렇게 내는 것보다 거기다 형광펜도 칠하고 그럼요. 글씨도 막 쓰고 그리고 그건 사실 자기가 고민한 흔적이고 그 다음에 설명을 할 때 내가 설명할 때도 그런 형광펜과 포인트와 빨간색과 이거를 위주로 설명하는 게 사실은 더 쉽거든요. 그리고 왜냐하면 상담을 많이 하다 보면 까먹어요. 그렇죠. 그리고 얘기하기로 했던 거 못 얘기하고 나올 수도 있는데 맞아. 그런 것들을 다 쓰고 그래서 그 아이 아젠다라고 고객을 만났을 때 아젠다를 아예 딱 펼쳐놓고 이렇게 할 거고요, 요거 얘기할 거고요, 요렇게 할 거고요. 그 아젠다라는 그 상담하는 내용들을 제시하는 FC들도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럼 고객이 이렇게 진행되는 거라를 알고 거기에 이제 대응을 하면서 상담에 응하게 되는 거죠. 오늘 이번 시간은 좀 아까 전 시간하고 틀리게 좋은 얘기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회장님들도 아마 그렇게 하실 것 같은데 저는 청약서 준비해 갈 때도 제가 형광펜으로 고객이 서명할 때를 다 체킹을 하고 그쵸, 합니다. 태그를 다 붙이죠. 그렇죠. 그래서 고객 앞에서 절대 뒤집지 안 합니다. 착착착착 넘겨서 고객이 이 사람은 준비를 되게 잘해 오는구나. 제 비서님이 다 해주시고 계십니다. 대한항공 출신이라고 유도로 탈출로 택싱이라고 그러잖아요. 유도로. 사실은 저 세 사람이 제일 친해요. 우리 최상원 회장님하고 저건 이제 공군 장교 선후배사이고 대한항공에 이게 비행 소년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래서 아니 갑자기 유도로 이렇게 다 준비된 준비를 그렇게 하는 거는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오늘 사실 우리가 아니라 우리 김지율 상무님 영업적인 또 노하우 푸는 시간인데 좀 더 좀 뭐 팁 중에 저는 그거 좀 질문드리고 싶어요. 우리 김지율 회장님이 누구에게나 다 슬럼프 오잖아요. 예전에 강의할 때 제가 들었던 기억이 나요. 그 슬럼프 받았을 때 어떻게 푸셔요? 이렇게 질문을 드렸더니 의대 교수님 찾아가신다 그러더라고요. 그 얘기 좀 해주세요. 그래요. 그거 얘기해 주세요. 슬럼프 방안들이 여러 가지가 있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힘들 때는 좀 고객을 많이 만나러 갔던 것 같아요. 조금 친해지고 좀 뭐랄까 나랑 코드가 맞는달까? 근데 그런 분들 특히 우리도 선배이고 인생을 좀 더 사시거나 꼭 뭐 성공한 걸 떠나서 뵈면은 뭐라도 받는 도움이 있어요. 물론 이제 여러
FC님들도 동료나 선배 만나서 뭐 이렇게 얘기들 하는데 고객을 찾아가세요. 그래서 뭐 소위 뭐 아주머니들 수다 떨듯이 얘기를 하다 보면은 고객은 뭐 우리가 뭐 하는 사람인지도 알고 이 사람이 왜 왔는지도 알아요. 그죠? 그렇죠. 뭐 왜 왔겠어요? 우리가 뭐 하는 상담하고 뭐지? 상담하고 뭐 소개받고 뭐. 이런 추천 받으려는데 편하게 얘기를 하다 보면 그게 또 힐링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보면은 너무 글쎄 우리의 그 전문성 심화되는 것도 중요한데 조금 얘기가 딴 데로 가는데 그러다 보면 너무 이렇게 좀 시야가 좁아질 수도 있는데 내 고객들 중에 다양한 분들을 많이 만나세요. 많이 만나다 보면 정말로 뭐 대단한 그리고 정말 생각 못한 여러 가지 팁들을 많이 얻게 됩니다. 네. 맞아요. 뭐, 네. 제가 강의 때 하도 많이 써먹어서 제가 대신 얘기를 해요. 그래요. 우리 김지율 회장님이 아니 지금 얘기 제대로 안 푸신 것 같아. 김지율 회장님이 사람으로 스트레스를 받는 거는 사람한테 풀어야 되는데 정말 스트레스 받을 때 찾아가는 의대 교수님이 계셨대요. 그 의대 교수님이 항상 오면 아유 우리 김 선생님은 이 힘든 보험료를 그렇게 열정적으로 열심히 하는 걸 보면 내가 오히려 감동을 받는다고 이렇게 칭찬을 해준대. 거기서 한번 에너지가 올라가죠. 그러면서 안 그래도 우리 실험실에 조교가 새로 왔는데 한번 만나보라고. 거기서 끝난대요. 완전히 슬럼프. 바로 탈출. 바로. 아 소개인가요? 그게? 소개죠. 바로 소개죠. 그 의대 교수님만 찾아간대요. 힘 내리네 그분이. 먼저 그 뭐 특정 대학을 말하기가 애매하잖아요. 저기 성대 앞에 있는 S대학이라고 있잖아요. 서울. 예. 다 얘기하시면서. 근데 좀 그 교수님이 안병동의 암 연구실에 있는 교수님인데 그런 얘기를 전에 했었어요. 힘들 때 갔었는데 저 듣기 좋은 얘기 좀 김 선생은 되게 행복하고 보람이 있을 것 같다. 왜 그러십니까? 교수님 했더니 우리들이 뭐 그 암을 연구 그냥 그대로 얘기한 거예요. 그냥 뭐 한답시고 밤을 새고 연구를 해도 사람들에게 보람 있는 뭐 신약이라든가 새로운 항암물질 이런 개발은 그 뭐 2, 3년 만에 하나 나올까 말까 하다. 성과로 볼 텐데 김 선생은 사람에게 반드시 필요한 거를 매일매일 전하고 다니 얼마나 행복하고 가치가 있는가. 근데 그 나이가 많은 교수님인데 저 껴안을 뻔했어요. 남자야 남자인데 눈물이 핑 돌더라고. 우리가 열심히 하면은 고객은 다 알아요. 저 사람이 매우 가치가 있는 일을 열심히 하고 있구나. 너는 행복하겠구나. 물론 저 듣기 좋으라고 한 말일 수 있는데 그런 거 할 땐 되게 뭐 에너지가 오르죠. 정말로 다시 또 업이 되고 또 모티베이션이 되는 거죠. 그렇죠. 고객들을 많이 만나세요. 많이 만나시면. 그렇죠. 거기다가 이제 안 그래도 우리 실험실에 새로 조교가 왔는데 그러니까. 이 말 들으면 이제 뭐 저는 뭐 거의 그렇죠. 끝난다고 생각하죠. 누군가는 이 보험을 비용이고 쓸데없는 거고 사기라는 얘기를 하죠. 저희 형도 친형도 굉장히 보험에 부정적이신데 제가 아니었으면 보험 안 들었을 겁니다. 근데 누군가는 실질적으로 이 보험의 본질을 이해하고 혜택을 받고 너무너무 감사해요. 사실 저희가 이 일을 계속할 수 있는 거는 새로운 그런 어떤 남들의 질타나 무시나 이거보다는 우리가 보장을 전달해 줌으로 인해서 그분들이 정말 고마워하고 이걸 통해서 다시 삶을 읽어 나가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아마 보람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도 시간은 다 돼가는데 하나씩만 더 풀고 마무리하시죠. 저부터요? 네. 아니 원회장님 먼저 아니면 저는 이제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그 얘기 하고 싶어요. 어쨌든 지금 우리가 2020년 이제 2, 4분기를 앞두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우리 이제 보험인들이 어쨌든 지금 다 어려운 상황이지만 저희 지점에도 이 어려운 때도 손해보험을 15건, 20건 팔고 있는 친구도 있고요. 상관없죠. 손해보험 파나 원수사들은 본인의 어떤 생명보험을 가야 되는데 네네. 저희 상관없습니다. 상관없죠. 손해보험을 그렇게 많이 해도 본인의 소득이 굉장히 어느 정도 올라오니까 회장님은 관계없는 아 이쪽은 아닌가요? 관리자는 관계없는 개인으로 봤을 때 그래서 어쨌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항상 어려운 때에도 일을 열심히 잘하고 있는 사람은 항상 존재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많은 분들께서도 이제 2, 4분기, 3, 4분기에 활동을 해서 성과를 내려면 지금 전화하셔야 됩니다. 지금 전화하셔야 되고 지금 만나셔야 되고 당장 이번 달에 성과가 없더라도 지금 누군가에게 제안을 하시고 좋은 상품을 제시를 하십시오. 그렇죠. 그렇게 하셔서 결국 그 사인은 4월, 5월 달에 분명히 나올 거다. 우리 업은 정직한 직업이다라고 저는 뿌린 만큼 거두죠. 네. 그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보통에 뭐
요즘에 많이 무기력해지잖아요. 목표가 네. 사실 없잖아요. 하루에 뭐 3방, 4방을 해도 시원찮은 판에 오지도 멀게 하고 갈 수도 없는 게 사실은 현실인데 왜 이렇게 주말에 그냥 머리가 아프거나 무기력하게 누워있다가도 운동화 신고 골목길이나 공원을 다니면 또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또 밥맛이 없다가도 억지로 일어나서 한두 숟갈 들어가면 밥이 들어가요. 지금 무기력하고 사실은 되게 목표가 혼란스러운 시점 맞는데 분명한 건 아까 원 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 사태는 끝나는 거고 지금 이 방송 끝나시고 다시 전화들 하세요. 문자 보내시고 그냥 만나시세요. 그러면 지금부터 예열하면은 분명히 코로나 사태가 끝날 때쯤엔 다시 자기가 원래대로의 영업 패턴, 원래대로의 페이스에 가 있을 겁니다. 배가 고프지 않아도 머리가 아파도 움직이고 밥을 한 숟갈 넣듯이 지금 당장 필요하지 않은 한 것 같은 활동도 이게 어느 순간 나한테는 분명히 힘이 되고 내가 더 한 단계 나갈 수 있는 밑바탕, 발걸음이 되니까 요 유튜브 끝나시면 일단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바로바로 전화들 하시고 또 만나보세요. 네. 네, 아유. 하여튼 그런 것 같아요. 어, 우리가 전화하고 약속 잡고 만나고 단순함에 늘 말씀드리지만 단순함의 반복이 비범함, 탁월함을 만듭니다. 손해보험, 뭐 생명보험, 요즘 교차 판매들도 많이 하시니까 그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혼합 설계나 그 장단점에 맞춰서 그런 것들 하면서 그 상품들도 바뀌잖아요. 어떤 때는 이런 게 많이 보장됐다가 축소됐다가 또는 어떤 특정한 상품이 또 좋은 게 이슈거리가 되기도 할 때 그게 고객의 선택을 하든 안 하든 그 정보를 전해주고 열심히 내가 고객한테 도움을 주기 위한 그런 금융정보를 포함하여 준다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고객님들은 되게 고마워하고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예, 꿈 있는 자만이 성공할 수 있고 행동하는 자만이 성취할 수 있습니다. 지그지글러의 얘기인데요. 예, 꿈을 갖고 행동으로 꼭 성취하는 4월, 5월 됐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